네, 안녕하세요. 안내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최근 동절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에 대한 접종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체감되는 효과가 없어서인지 이제는 백신 접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팍스로비드라도 처방을 받으십시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뤄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팍스로비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무려 88%까지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내 데이터에서도 50% 이내로 이렇게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감소시킨다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팍스로비드가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양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롱 코비드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력을 나타내진 않지만 체내에서 여러 장기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할 경우에 팍스로비드가 바이러스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뭐 피로감이나 뭐 소화기 증상이나 근육통이나 뭐 두통이나 기억력 상실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호전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팍스로비드를 저같이 건강한 성인이 복용을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이거나 적어도 12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이라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면역 저하자인 분들에 한해서만 투여가 가능하고요. 이때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건뭐 폐질환이라든지 콩팥질환 혹은 비만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 치료제 같은 경우에서는 증상 발생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팍스로비드는 다행스럽게도 증상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복용하시면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중증으로 굉장히 많은 산소 치료를 필요할 만큼의 이미 진행한 코로나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이 팍스로비드가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팍스로비드에 대한 투여 대상은 아직까지는 산소 투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증 혹은 중증증 환자분에 한해서만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이렇게 은박지로 쌓인 형태로 환자분들께 약이 배송이 되는데,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3알이 1회에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두 칸이 항바이러스제를 나타내고 아래층에 있는 이 녀석이 이 항바이러스제가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그런 증폭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분홍색이 항바이러스제고 하얀색이 이 항바이러스제에 증폭하는 혈중의 농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그래서 하루에 총 6알을 5일 동안 드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약값은 일단 70에서 80만 원 정도 하는데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팍스로비드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문진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 본인의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고,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에 속한다면 의료진이 환자분들께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때 저는 팍스로비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거 먹으면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처방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팍스로비드라도 저는 처방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의료진이 문진을 했을 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팍스로비드 처방이 투여 대상 중에서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발생하는 그런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많은 의료진들이 팍스로비드 처방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사실 팍스로비드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젊은 층에 대한 효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서 65세 미만에서는 그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 팍스로비드 투여군이나 투여하지 않았던 군이나 뭐 예후가 비슷하다더라. 65세 이상에서야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둘째는 콩팥이나 간 기능이 매우 좋지 않은 분들은 이 팍스로비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 질환자 분들에 한해서는 이 팍스로비드의 용량을 반절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약물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23가지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FDA에서는 무려 108가지 이상의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팍스로비드 약제를 중단해야 되고 일부는 아예 투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들은 여러 가지 뭐 부정맥 약이라든지 뭐 항암제, 피임제, 뭐 항응고제, 항경련제, 통풍약, 정신과 약, 뭐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가지고 있는 뭐 에이즈 치료제, 시형 간염 치료제, 항생제, 항진균제 너무나 많습니다. 뭐 고혈압약, 스타틴 고지혈증약 등 제가 너무 나열하기 많을 정도로 많은 약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1등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이 고지혈증 약 때문에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제일 많았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이 불면증 치료제로 트리아졸람, 그다음이 전립선 치료제, 그다음 통풍 치료제 때문에 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팍스로비드는 이 미각 손상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어 있어서 이 팍스로비드 투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 미각 손상을 호소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세 이상에서 투여가 가능하지만 그 미만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에서는 이 팍스로비드 투여가 어렵고 임산부에 대한 데이터 또 수유부에 대한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팍스로비드는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해서 이 부작용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았었는데 이 팍스로비드 처방받고 격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며칠 이후에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에 의해서 이 잠재되어 있었던 이 바이러스제가 다시 깨어나는 거 아닌가, 이 리바운드 현상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게 사실 리바운드라는 약 자체의 효과보다도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 재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다. 최근에 BA.5의 새로운 아형주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재감염 사례가 더 많아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팍스로비드 투여군에 의한 리바운드 이펙트가 아니라 오히려 재감염 사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게브리오라는 약인데요.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만큼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앞서 팍스로비드가 88%까지 줄였다고 한다면 라게브리오는 30%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팍스로비드가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라게브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저는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게브리오는 이렇게 빨간색 캡슐로 되어 있고 한 번에 4캡슐을 드셔야 되고 하루에 두번 복용을 해서 하루에 총 8캡슐을 5일 동안 복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와는 다르게 간 기능과 신 기능과 상관없이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무려 108가지 이상의 약들과 상호작용하는 팍스로비드와 달리 라게브리오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처방이 자유롭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라게브리오는 임산부에게서는 데이터가 없고 또한 수유부라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라게브리오를 처방하고 복용한 시점으로부터는 4일간은
이 수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라게브리오를 복용한 시점으로부터 4일 동안은 피임을 해야 되고, 남성은 정자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3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라게브리오는 앞서 팍스로비드가 12세 이상부터 투여가 가능했었지만, 라게브리오는 18세 미만에서는 투여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 팍스로비드보다 이 청소년기에 대한 이 커버리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뼈나 연골의 독성을 유발해서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게브리오는 이런 설사나 오심과 같은 소화기관 계통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 다행스럽게도 이 라게브리오, 팍스로비드 모두 B4.6에 대해서는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험실 데이터가 발표된 바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올 겨울에 대비해서는 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팍스로비드는 우리가 중증 사망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무려 88%까지 줄인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백신 접종만큼의 효과가 있는 우수한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처럼 건강한 성인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은 아니고,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혹은 본인이 12세 이상이면서 면역 저하자거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다면 처방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처방은 총 5일간 하루에 두 번, 세 캡슐씩 아침, 저녁으로 드셔야 되고,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팍스로비드의 여러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간 기능, 신 기능에 상관없이, 또한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그게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청소년기에는 라게브리오를 투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18세 이상은 돼야만이 라게브리오를 투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팍스로비드보다는 효과가 없지만 아예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려 중증 사망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3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라게브리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분은,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투병 중인 지인분들이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백신을 접종을 받으셨던 받지 않으셨던 이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겠다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지인분들이 이 팍스로비드를 내가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